윤석열이 경찰청장을 만나서 장학 대상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줬어요. 10곳이 있는데 그 중에 MBC가 포함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MBC를 넣은 이유는 어제도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담화에서 봤지만 거의 극우 유튜브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MBC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 79년 11.6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 문건이 당시 보안사에서 언론을 장악했던 문건인데 여기 보면 보안사 준이 이상재가 언론 반장이 돼갖고 모든 언론사를 장악을 해요. 그때 MBC에도 군이 투입돼서 MBC를 장악하고 보안사 요원들이 서울시청에 상주하면서 MBC의 모든 뉴스는 가서 사전 검열을 받고 보도 지침에 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 시절로 회귀를 꿈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그래서 MBC를 장악 대상에 넣고 과거에 이번 사건도 방첩사가 주도했는데 과거 보안사 여기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12월 3일 전후 그날 당일이나 며칠 만의 일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히 오랜 기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준비를 했다. 그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 장악이에요. 방송 장악. 방송 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 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한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MBC는 이사장을 바꾸지 못해갖고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3월에 충암고 3인방이 계엄을 또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쭉 가고 그 와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7월 31일 날 이진숙과 저기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지른 언론장악 쿠데타예요. 저는 7월 31일에 대해서 전부터 연성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려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날 군사작전 하듯이 7월 31일 하루 동안 KBS, MBC 이사를 다 바꾸고 이걸 통해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계엄 연장선상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과 김태규도 내란의 공범자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과거부터 언제부터 치밀히 준비됐는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진숙과 김태규도 수사 대상이고 우리 과방위에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범으로 두 사람 다. 이거는 제가 암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도 명확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날 그렇게 7월 30일 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계엄 사태가 터지고 이런 내란 사태가 터진 다음에 복귀해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김태규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 와서 사과하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 김태규 직무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밝혀요. 그게 동조자라는 거예요. 동조자고 저에 대한 내란이나 쿠데타 조용히 물어보지 굉장히 않았어. 불쾌하고 조용히 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잠시 중단시키고요. 김태규 물어보지 않았어. 얘기하지 말고. 예, 김태규 대행 끼어들지 마세요. 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이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저기 잠깐만 계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3분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김태규 대행. 예. 제가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가만히 계세요. 의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발언권을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전에 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스럽게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네? 상황에 맞춰서 대응했어요. 지금 제가 답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냐? 그게 그렇게 국어 독해가 안 되세요? 상황에 맞춰서 처리했다고 답하지 말라니까요. 간사님 저렇게 하는 거를 가만 놔두세요. 아니 지금 누가 보다 국민이 아니 저렇게 하는 거를 가만 놔두시냐고. 자 그래서 전반적이지 말라니까요. 아니 퇴정시킵니다. 퇴정. 우리가 다 봤습니다. 많이 가서.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최영두 간사님. 최영두 간사님이 혼자 출석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매우 감사드리고 아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아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기다리세요. 이은기 위원님 네 질의하시죠. 그 아까 노종면 의원이 질의할 때 방통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에 계속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계엄을 해제하고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고도 내란 속의 윤석열은 계엄을 해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갖고 그 상황에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걸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3시간 반 만에 할 수 없이 계엄을 해제를 한 거지 계엄 해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연성 쿠데타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 그게 성공했다면 이번 계엄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MBC가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가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하면서 KBS도 아주 일방적으로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완전히 포기 상태에서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MBC가 만약에 무너진 상황, 언론이 장악당했으면 이번 12, 3 사태에서 저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한 행동은 이번 내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전 작업이었고 연성 쿠데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 대상에 올려갖고 명확히 그날 7월 31일 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 저기 잠깐 정리시켜주세요. MBC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예, 저는 이번 이제 쿠데타가 저기 계엄이 있고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MBC가 장악당하지 않아서 이걸 막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12월 4일 날 MBC 메인뉴스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단시간 내에 모든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줬어요. 이게 왜 내란인지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버 같은 데도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 큰 방송사 공영방송의 메인뉴스만큼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4일에 MBC의 역할이 이번 사태가 지속되지 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MBC가 장악당하지 않은 게 이번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국민의 상식에 근거해서 그것에 맞게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뭐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제대로 보도하고 제대로 취재하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김태규 증인께 1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7월 29일에 있었던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상상하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제가 권익위 위원장이 된 것도 권익위 부위원장이 된 것도 그 이유고 아니면 그 더 나아가서 제가 아예 법원을 사퇴할 때도 그런 의도로 제가 법원을 사퇴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도 말이 사리에 닿지 않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처리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를 보고 이 계엄에 대한 준비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니 4월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이 나오면서 했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아, 올해 총선이군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했고 이건 각자의 생각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우리 강도현 차관님 지금 이거 뭐 네. 탄핵